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수들은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질병으로 방해를 하고 또한 어떤 욕망으로 방해를 하고 욕심으로 방해를 하고 교만으로 방해를 하고 또한 여약하고 나약한 것으로 방해하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죠. 하지만은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듬뿍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무슨 상이에요? 밥상.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밥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먹을 양식, 주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영생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오늘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제목을,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목자.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 아멘.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시작.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예배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를 뭐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예배자로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자로.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깨달지 못해요. 아무나 깨달지 못해요. 아무나 알지 못해요. 뭐 때문에 구원하는지 몰라. 절대적으로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오래 참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아주시면서 예배자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목자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냥 없단 말이야. 없어진단 말이야.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육체 생명, 영혼의 생명, 환경의 생명, 모든 것 여러분, 그야말로 정오의 해와 같이 조금도 그늘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라고 그랬죠. 우리를요,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염소라고 그랬어요.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죠. 근데 양은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양은 첫 번째가 이 눈이 시력이 없어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멀리를 보지 못해요. 가까이밖에 몰라.
현실밖에 몰라. 그러니까 눈이 근시야, 근시.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 걸음만 나가도 분별력을 갖지 못해요. 전혀 분별이 없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어떤 것이 어려운지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길이 죽는 길인지를 몰라. 그게 눈이 보여야지 되잖아요.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 아멘. 시력이 없으니까 소경과 같단 말이에요. 더듬더듬거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더듬더듬거리면서 누구를 인도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 양은 소경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시력이 약하고 또한 이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양의 특징은요, 이 넘어지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넘어져. 다리는 이렇게 짧고 몸뚱아리는 이렇게 크니까 뒤퉁뒤퉁뒤퉁 거리네. 양이 걷는 게 꼭 뒤퉁뒤퉁뒤퉁 거리네. 누가 조금만 툭 치면 뚝 쓰러져. 근데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나서 본인이 일어나지 못해요. 절대적이에요. 따라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너희가 넘어지면은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은 잘 쓰러지기를 잘하고요, 또한 쓰러지면 절대적으로 목자가 와서 일으켜줘야 돼요. 아멘. 양은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양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구덩이도 빠지고 낭떠러지도 떨어져요.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건져내는 그런 그림들도 있죠. 그와 같은 게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낭떠러지는데 떨어져. 가시밭 같은데 막 그냥 뱀도 있고 이런데 몰라. 그냥 자기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 우리가 이런 지금 양과 같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이에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자체, 사는 길이에요. 목자는 절대적으로 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이 계셔도 살 수 있고 안 계셔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살라도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살 수도 없어요. 그분이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양은 근 분별력이 없죠. 힘이 없죠. 어떤 원수들이 우는 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려고 할 때
공격 수단이 없어요. 뿔도 무슨 방석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있죠. 그냥 붙여놨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도망갈 수나 있나? 빨리지도 못해요. 느려. 뒤퉁뒤퉁뒤퉁거려. 넘어지기를 좋아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 이게 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교하셨어요. 할렐루야. 양은 이 꼭 다시 제 길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자꾸 육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러한 회귀 본능이 있어. 끊임없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할렐루야. 양에게 유일한 것이 귀예요. 귀. 목자의 음성. 분별력이 없어서 들깨들이 막 옆에 와서 하면은 그게 목자인 줄 알고 그 들깨를 쫓아가다가 들깨한테 잡혀먹어요. 들깨들이 몰아 막다른 그런 바위 틈 사이로 몰아가지고 잡아먹게 된다. 예, 이런 이 양의 습성을 우리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가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것도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먹이를 찾을 수 있나? 뭘 잡아먹을 수가 있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가 있나?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나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 그게 양이고 양이기 때문에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호흡할 수가 있나?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건강할 수가 있는가? 내가 아무리 먹는 것을 많이 먹어도 소화시킬 수가 있나?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주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어디 계신지도 몰라. 밤에 잘 때가 다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때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만 그때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이런 이 주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양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양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양들을 대신해서 이 양들은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자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오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 잘 된 것 같지만, 나 스스로 건강한 것 같지만, 나 스스로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덮어주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목자가 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목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여길 때, 목자가 있는 양으로 살아갈 때, 목자가 있는 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가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대요. 목자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다. 나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부유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또한 쉴만한 물가로, 양이 풀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잔잔한 물가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다. 예배자로 인도하신 것이다. 자,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백성들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아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참회하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멘.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은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목자,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목자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양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목자가 되신 것은 예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예배자로요.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단 하나, 단 한 가지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무엇으로? 예배자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이야 다 변화가 됐어요. 바꿔졌어요. 무엇으로요? 예배자로. 아멘. 초대교회는 하루에 세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일이야. 예배 드리는 일이 주된
업무야. 그들의 초대교회는 그래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국에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내가 죽인 예수, 그걸 증거했어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배만큼 행복하고 예배만큼 귀하고 예배만큼 짜릿하고 예배만큼 감동적인 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목자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고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네. 요한은 나의 목자시란 말이야. 그럼 부족함이 없단 말이야. 과연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네.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구하지도 마라. 있어야 될 줄을 벌써 알고 계신다. 아멘.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벌써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아기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아기가 엄마 나 옷도 좀 사다 주고요, 양말도 사다 주고요, 이불도 깨끗한 거로 사다 주고요, 이렇게 구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뭔가를 행복하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족하려고 그래, 하나님 없이 뭔가를 쌓아두려고 그래,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최악이에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나의 목자시란 말이에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실 것이고요, 계절을 따라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벌써
원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원수가 어떻게 공격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환경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 예수님은 참목자가 되신다. 참목자가 되신다. 믿어야 돼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셔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아버지 것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냐 말이야. 우리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 목숨까지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너한테 주시지 않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우는 사자들이 들끓고 있고요. 지뢰밭 같은 그런 험한 세상에서 보이지를 않잖아요. 쓰러지면 일으켜줘야 돼요.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양들인데 어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리의 사자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자를 배불리하는 사탄을 배불리하는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해낼 수도 없고 목자가 없으면 우린 이길 수도 없고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목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 것이, 예배자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목자가시니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원수들이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나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되신다면 핵폭탄이 내 앞에 터져나갈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인 것을 여러분 믿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천지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으니 주여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